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23일.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 미국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유럽은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백신 내지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 추가 경기 부양책 실시하고 있던 부분 합의 지금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 합의를 재개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축소할 가능성도 나오면서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월선을 이탈한 상황이고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재개장된 상황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우존스 선물은 0.03% 상승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20% 상승입니다만 먼저 마감됐던 본장에서 보시면 월선이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정도 이제 조금 염두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3일 동안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조금 강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숨고르기 양상이라면 키 맞추기 양상으로 코스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선물을 외국인이 4만 계약 정도 누적으로 매수 포지션 잡고 있으니 현재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5일선 이탈하는 다우존스와 같이 5일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도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축소를 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자면요, 0.11%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0.43% 상승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자면 주말간에 방송을 해놨으니까 뭐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5G 종목들 그리고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 조짐 보이고 바이오 종목들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는 오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시젠을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양호합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한번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간 부분 퍼펙트. 자, 포트폴리오들 인선 ENT 양호. 자, 셀트리온 제약 실컷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들어가 또 먹고 예야 또 들어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별로 우리 없습니다. 신세계가 조금 주춤하네요.
자, 카카오도 신규 매수 일단 성공적이고요. 자, 상당히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 의견은 동일합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조짐 보이면 그때부터 조금, 강하게 포트폴리오 축소할 것이다. 지금 포트폴리오 상당히, 확대시켜서 딱 펼쳐놨습니다. 일명 가두리라고 하죠. 그냥, 쫙 펼쳐놨습니다. 펼쳐놓으면요, 물고기 들어오면 그냥 줍줍줍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빠른 순환매, 내지는 상승을 좀한 부분은 차익실현 나오고요. 조금 저가 메리트가 있다 싶은 섹터 마구마구 들어오기 때문에 쫙 펼쳐놨습니다. 자, 방송을 며칠 쉬었는데요. 많이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셀트리온 제약한다, 예야! 셀트리온 제약 지금 몇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네번 먹었습니다, 네 번. 자, 링크 따라 들어가면 지금 닥터K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는, 인정시켜 드리려는 이, 카페, 여러분들 들어가서 수익 인증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카페 링크 따라가는 방법 별표 있죠? 방송 안내 보면요. 저렇게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을 지금 몇 번째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먹고 다시 들어 또 먹고 있습니다. 8%. 그죠? 3.78%. 8.9% 중간에 한번더 있거든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또 들어와 또 먹고 있습니다. 4.3% 예야. I'm Dr. K야. 중간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챙겨 먹고 들어가서 챙겨 먹고 들어가서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와우. 시장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양호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30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10만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제약은요 여기부터 뚫고 지금 2만 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을 좀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점 부위에 덜렁 들어갔다면 그죠? 사자마자 물리는 상황이겠죠? 의견 제시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유니캐스트를 편입을 했는데요. 자회사 드림텍이 상한가, 그죠? 코로나 진단키트 출시 소식 때문에 상한가 같습니다. 35% 지분 가지고 있는 유니캐스트가 11% 강하게 갔다가 좀 밀렸어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예요, 그래도. 워낙 뭐 1분 안에 쫙 밀려버리니까 뭐 선수 틈이 좀 없었습니다. 플러스니까 일단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린뉴딜 섹터가 저번 주에 주중에 한번 강하게 올라가다가 연속성이 좀 없어요. 연속성이 한번 더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볼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5G 섹터 순환매 한번 들어올 것이다. 들어가 있는 에스테크 양호하게 지금 상승 진행 중이고요. 자, 시제니도 올라간다. 기회야. 와우, 셀트렌즈 약 6% 갑니다. 좋아 죽는 거지, 뭐. 순환매 노리고 들어간 종목들. 시젠, 셀트리온, 제약. 유니캐스트, 그죠? 에이스테크, 인선 ENT, 신세계 약간 주춤합니다만 다 양호해요. 야, 유니캐스트 제가 조금 그렇네. 자, 오늘도 외국인 코스피 선물 매수에 들어옵니다. 자, 코스피 양호하게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이야기 다 필요 없고요. 오열선 깨는지 안 깨는지, 은봉으로 크게 깨는지 안 깨는지만 체크하시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 던지는지 여부만 체크하시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야, 셀트리온 제약 진짜 죽인다. 시젠,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퍼펙트! 그죠? 실컷 다섯 번 먹고요. 여기 딱, 그다음부터 던지고, 여기 다 피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서 또 먹어냅니다. 예이야. 자, 시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몇번 먹었는지,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 시젠이가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시젠 있죠? 시젠. 3%. 밑에 내려가면 또 계속 있어요. 네 번, 다섯 번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낙폭 30%짜리 다 피해내고 반등할 것이다. 낙폭과대 먹으러 들어간다. 샷! 자,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5% 갑니다. 그죠? 자, 다섯 번째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가만 들고 있으면, 그죠? 되지 않느냐? No!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왜냐면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던져버리고 안 따라 들어갔으면 손 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왜? 코스닥이 계속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죠? 자, 주말간에 저도 다른 분 방송도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우리 구독자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려고 이리저리 많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자, 생방송 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거죠. 아침에 생방송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엔드 녹화 방송 조회수는 열나 많긴 합니다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죠? 그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두리뭉실한 경제 전망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 팔아, 매수, 매도의 시그널, 얼마만큼 실시간으로 제시를 많이 해주느냐. 닥터K가 좀 천천히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끔씩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 잘 쉬는 편은 아닌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잠시 좀 쉬었다가도 가겠습니다. 뭐한 다섯 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1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나 믿어주시고 항상 사랑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는 모든 것다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팀원들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같이 하고 계신 우리 팀원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셀트리온 제약 5% 간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양호한 그런 모습이네요. 야, 조선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조선주. 나머지 그만 그만.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유독 시젠 강합니다. 진단키트. 자, 그린뉴딜이 약간 혼조세이긴 합니다만 뭐 적당한 위치구요. 여기 있는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무너진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적당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자, 비덴트도 강하게 상승하네요. 비트코인. 자, 나머지 그만 그만. 5.8 간다. 예야. 자. 하루 건너 하루 5%짜리가 막 속출하네. 꽁이 2700원 깨지기 시작하면 좀 줄여요. 2500원 깨지면 그냥 적당히 다 던져. 상한가 두방 맞고 지금 위에서 은봉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 조금 강세가 무너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이 들었지. 자, 1900 얼마에 절반 던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노우! 더 들고 가. 상한가, 상한가 한 방 더 맞고 13% 더 먹게 해줬잖아. 45% 더 먹게 해줬어 공이. 왜? 상한가 가고 있고 거래량 증가에다가 상한가 간 상황이 나쁘게 간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흔들리고 쫙 상한가 가버렸기 때문에 던질 필요 없다 딱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상한가 한번 더 이제 흔들리죠. 2700원 깨지면 살짝 던져. 그리고 2500원 깨지면 이제 다 던져버려. 그냥 적당히.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45% 적어도 40% 이상 더 먹고 던지는 거다. 일단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소리하고 믹스 뭐 적당히 되고 있죠? 야, 코스피 더 치고 갑니다. 자, 조선주도, 자, 전일 매수 포인트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중고, 대우조선해양, 그죠? 순서를 바꿨습니다만, 매수 포인트 맞거든요. 조선주가 강하게 또 다시 반등합니다. 평소하고 이야기하던가 하고 다른 바 있나요?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라. 이평선하고 딱 붙은 자리. 맞습니다. 와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죠? 주춤하다가 그냥 2%대 상승합니다. 참 죽이네. 자, 대본 신세계 양호하게 가고요. 신세계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카카오, 신세계, 현대모비스 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린 뉴딜이가 참 갈 듯 갈 듯 하면서 안 가네. 자, 녹화되어 있는 방송들을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매매 힌트라든지 그 종목의 전망들에 대해서 해놓은 부분들 여러분들 메모 꼼꼼히 하면서 한번 같이 시장에서 접근한다면 반드시 도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적당히 들어가고 뭐 그지? 양봉선이니까 여기서 들어갔다가 밀리면 여기 지지니까 다시 추가하고 이거는 물타기 아니거든. 적당히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지. 저번 주 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고 주말까지는 적당히 좀 봐라. 그죠? 주말에 금요일날 양봉 나오니까 매수된 모양인데 뭐 잘했네. 주 중에 마구마구 갔습니까? 아니죠. 주말까지 지켜봐라. 그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주 중에는요 조정 받았고요 주 말부터 반등 시도 나오네요.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하지 않은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립니다. 한 이야기만 해요. 자, 녹화 방송은 30분까지 진행하고 나머지 생방송은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주고 있거든요. 닥터K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전망은요. 외국인이 코스피 한 5천억 던지고요. 선물을 5천개씩 마이너스 매도로 쏟아내는 거 보고 긴장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긴장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 내지는 매매 타이트하게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다시 강세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양호하게 가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확산세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으로 인한 기대감 혼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확실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점 부위에 있는 테마 종목이라든지 강하게 오른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것은 조심하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구독 옆에 가입으로 닥터K 방송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팬클럽 가입도 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풀타임으로 여러분들께 실시간 리딩하고 있습니다. 카톡 링크 들어가셔서 수익 현황이라든지 가입 안내 한번 보시고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시간 내서 꼭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